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제1회 정읍시 쌍화차 약초페스타 전국 노래자랑이 개최됐는데요. 특별히 이번 행사는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참여한 패션쇼와 다양한 초대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정읍시 약초 영농연구회 조선 장금이가 주최하고 복지TV 전북방송과 솜씨문화예술협회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정읍시 쌍화차 약초페스타 전국 노래자랑이 감곡면 조선장금이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특별히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참여한 패션쇼와 다양한 초대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어우러진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은 가을 정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우리 권역마을이라고 하는데 7개 마을을 묶어서 권역마을을 농꽃빛 마을이라고 그래요. 7개 권역마을의 제가 촌장입니다. 그리고 7개 권역마을은 약초 중심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임영웅이나 아니어도 태진아 선생님 정도는 모시겠습니다. 이번 노래자랑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가수 인증서가 수여되었으며 노래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무대로 가창력과 실력을 뽐내 관람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무대 매너가 돋보이는 참가자들 덕분에 현장은 열기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제1회 정읍시 쌍화차 약초페스타 전국 노래자랑이 앞으로 계속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행사로 거듭나고 전통 약초와 쌍화차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비나미래 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제14회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지난 9일 열렸습니다. 비나미래 나눔재단은 비나텍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던 비나 나눔회를 계승한 재단법인으로 이번 행사에 김장김치 10kg 150박스와 백미 10kg 150포를 마련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겨울에 그 지역 독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우신 가정들에게 김장을 나눠드리는 게 어떨까 의견을 주셔서 그 활동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올해 이제 14회차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봉사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자들을 위한 경품 뽑기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되어 더욱 즐겁고 활기찬 봉사 활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회사 기업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원들, 종업원들의 어떤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행사하는 김장 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 강화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